어서 오세요. 이거 뭐지? 이거 사갖고 있는데? 네. 담배? 네. 잠시만요. 형, 담배 보루 혹시 보루로? 네. 어떤 거? 이쪽에 와. 보루는 이쪽에 있어. 내부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보루는 없어. 한 보루? 이거 10개를 드릴까요? 10개 따로 드려도 돼요? 포장된 걸로 드려야 되죠. 약간 쟁여놓고 피시는 스타일이신 여러분들. 피첸도. 네, 맞아요. 이걸로 계산할까요? 네. 이거 혹시 바코드 못 보셨어요? 여기서. 이거 혹시 바코드 못 보셨어요? 여기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난이 났네. 아, 따로? 네. 200원, 800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주민규 같은데? 맞아요. 주민규이지? 응? 아니, 주민규이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뭐 모르겠네. 아니요. 키 큰 사람과 이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알듯한 듯한 듯한 이광수. 이광수 맞아. 아, 그죠. 맞아, 이광수다. 자, 이거. 네, 여보세요? 예, 나주 식당이요. 아, 네네. 우리 생고기 5만 원씩만 주세요. 네? 생고기 5만 원어치. 뭐 5만 원어치요, 생고기. 생고기? 네, 5만 원. 생고기가 진짜 죄송한데 돼지고기, 소고기인가요? 네? 생고기가 돼지고기 생고기예요, 소고기 생고기? 아니, 돼지, 아니 소고기. 소고기 생, 소고기 네, 생고기. 네. 5만 원어치. 네, 네, 나주시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입력 시간이 초과됐대요. 5만 정말 만. 저 하얀 요거 두 번 쓰는 종이서. 아, 만 천. 하얀 두 번 쓰는 종이서. 잠깐만, 종이요. 만 천. 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진짜 크지, 여러분도. 뭐지? 뭐지? 취소. 응? 종료. 어떻게 했어? 다시 했어? 아, 아직 계산 안 했어요. 11,920원. 11,920원? 네. 응. 이거 내가 계산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네네네. 어머니, 여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물잡아. 아, 물잡아. 형. 형,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를 안 써 있어? 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저기 밖에 봐봐. 그 매생이. 아, 매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야야,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그 매생이? 가격이 안 써 있네. 매생이? 어머니 잠시만요. 안 돼요. 아닌데? 아니 이게 얼마인지 잠시만요. 아니 돼요 어머니 잠시만요. 어?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 이게 가격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 갔다? 문 잡아가. 이거 1,200원인데? 이게 제일 싼 건데? 지금 내가 채는 데서 이글씨에 붙어?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 이게 가격이 어머니 이거 여기 쓰던 거죠? 죄송해요 어머니 추우신데 잠시만 어머니 이거 형
형이 가격이 안 쓰이는데? 가격이 안 쓰이네. 어머.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실, 가실 거예요? 네?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아니 이게 얼마인지가 안 쓰여있어서. 잠시만요 어머니. 응? 안 사셨다고? 아 계산 아직 안 하셨다고? 안 샀다고. 아 사셨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안 사실 거예요? 네. 어,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가격이 안 쓰였는데? 물자반? 어. 물자반? 어. 그죠? 아, 저분이 아니시구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 저분이 아니셨구나. 누구요? 그죠? 아, 어머니 씨. 이게 5천 원인데? 이거 5천 원? 네, 알았어. 이거 5천 원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 귀여워. 어머니 이거 드릴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이거 하나만 살 거야? 네. 5만 원 받았어. 650원. 650원이요. 예? 하나만 주면 돼요. 고맙습니다. 여기 거스름돈 350원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학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블록. 와 완전 옛날 거네 이거 다들. 응? 뭐가 옛날? 옛날에 출시됐던 캐릭터들. 못 고르겠어. 괜찮아요? 나 이거 난리 났어. 이것도 같이 줘 어머니. 이렇게 두 개 하면 얼마예요? 이거 하면 1,000원? 네, 4개. 어. 1,000원? 그럼 1,000원 줘봐. 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얼마 채워야 되는 거예요? 2,000원? 2,000원 잠깐만. 700원. 어, 그지? 1,200원인데 이게 80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오. 200원. 1,400원. 600원 남는다 그래도. 600원이요.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거 얼마예요? 어. 네. 잠시만요. 이게 이게 비 만든 비누 아니고 비 말해 좀약이요. 좀약이요? 응. 좀약. 응. 어머니 혹시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쫙.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쫙 길 가에 쫙 구석지. 좀약 잠시만요. 쫙 구석지에 예, 거리 가시오. 가게 모른다고? 모른다고. 좀약. 좀약이 어디 있을까? 좀약.
그거 보러 갔다. 종략. 오 이거. 잠깐만 이게 한 번. 잠깐만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제가 이거 얼마인지 잠시만요. 일단 얼마인지만 보시는 거죠? 이게 만 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천 원이요. 하나에 천 원. 하나에 천 원이요? 네네. 사실 거예요? 미안해요. 네? 바쁘게 해서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전혀 전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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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딱 됐다, 딱 됐다. 어머니 봉투 같이 담아드릴까요? 어, 딱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850원이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귤 한 상자요? 이거 무거우신데 따드릴까요? 24,000원 받았습니다. 아, 묶고 들어야 되는구나.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예, 요거 21,4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빨대 드릴까요? 우유, 우유, 우유 좀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뭘 들어? 뭘 들어? 뭘 들어? 냄새 소개만 있지.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됐어. 됐어.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예, 1,500원입니다. 이거. 2,500원입니다. 이건 같이? 이거 따로? 같이? 야. 좋네, 친구가. 3,800원입니다. 야, 알바. 뭐 하는 거야? 아, 저, 형,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야, 이거 뭐 하는 형, 거야, 알바. 형.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참 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쫀득이 어머니 잠시만요. 우빈아. 예? 네? 아니 아니요 아니 쫀득이 좀 어? 아니야 안 들려 쫀득이 좀 쫀득이 면도기?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차려달라고 네. 갑자기 쫀득이 네네 미안해 어머니가 쫀득이 어? 죄송해요 쫀득이 찾으세요 어머니 쫀득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여기서 사셨던 거죠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면 있어 잠깐만요 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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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쫀득이 세 개. 아 저기 가서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1,000원씩. 에? 1,000원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걸쳐 내라. 쫀득이 좋아하시는 거 어머니. 3,000원. 예. 어머니 봉투 담아 드릴까요? 담아줘도 되고 안 담아줘도 되고 그냥 안 담아줘도 되고. 그러면 담아 드려야겠다. 예. 들어가세요.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2,000원 받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네. 2,800원입니다. 예,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오.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오. 나는 왜? 넘쳐다. 영광이야. 영광이야. 선생님 감사드려요. 저 영수 좀 꼭 주세요. 영수 좀. 우빈이가. 감사합니다. 저도 영수 좀 주세요. 여기 줄 서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봉투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렇죠. 사진을 좀 머리가 좀 짧은 걸로. 들어가세요. 잘 가요. 네, 내일 봐요. 예. 이게 자세가 자꾸 낮아가지고. 아닙니다. 6,900원이요. 낮아가지고. 형, 우리 알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누구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형님, 우리 한 두 명 더 있으면 되게 수월할 것 같지 않아요? 두 명 더 있잖아? 그건 기업이야.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뭐가 좀 더 필요하거나 우리가 좀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형님 첫날이니까. 정육이 많이 있습니다.